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크릴화의 기초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온도, 습도 변화에도 변색이 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재료입니다. 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아크릴화라고 하는데요. 재료가 다루기 쉽고 편리해서 많은 취미생들 그리고 작가들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수채화나 유화재료와 달리 아크릴은 20세기에 들어 개발된 재료입니다. 처음에 벽화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와 습도 변화에도 변색이 되거나 균열이 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응용범위도 되게 넓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채화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되고요. 수채화 같이 맑고 투명한 채색은 물론 유화 같이 두껍고 중후한 채색도 가능합니다. 아크릴은 수채화 정도의 건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화처럼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작용을 합니다. 한번 굳으면 변치 않고 유지되는 우수한 내구성으로 인해 수채화에 닦아내는 기법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구성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며 아크릴의 다양한 용도는 다른 재료들이 넘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크릴화에 필요한 기본 재료와 도구로는 아크릴 물감, 아크릴용 팔레트, 물통, 화장지 천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크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크릴을 수채화처럼 사용하지 할 경우에는 수채화 종이와 수채화 붓이 필요하고, 유화처럼 사용하지 할 경우에는 캔버스와 유화 붓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크릴은 종이나 캔버스뿐만 아니라 너무 매끄럽지만 않다면 거의 모든 바탕 재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화처럼 재소칠을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화방에서 아크릴 붓을 따로 팔기는 하지만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크릴은 빨리 굳고 일단 굳으면 견고하게 정착되기 때문에 일반 수채화 팔레트나 유화 팔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방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팔레트나 유리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다쓴 후에는 손으로 뜯어내셔서 다시 재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크릴용 팔레트도 판매를 하는데 아크릴이 마르면 유리판처럼 쉽게 뜯어낼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음은 아크릴화의 대표적인 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화 기법에는 첫 번째, 웨이트온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웨이트온 기법이란 아크릴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웨이트온 드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물감을 두껍게 겹쳐서 칠할 때 아크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유화에서도 가능하지만 매우 긴 작업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물감의 특성상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꺼운 붓질을 얼마든지 겹칠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법이 웨이트온 드라이 기법인데요. 얇게 칠하는 방법과 두껍게 칠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채색 위에 묽게 덧칠을 할 경우에는 먼저 칠해진 물감이 견고하게 방수피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잘 칠해지지 않기 때문에 광택 미디엄이라는 것을 섞어주면 조금 더잘 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꼴라주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풀로 붙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꼴라주는 화면에 종이와 나무 토막, 깡통, 천 등의 현실 사물을 붙이는 기법으로 아크릴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크릴 같은 경우 물감의 특성상 접착력이 매우 강하고 빨리 말라서 꼴라주라는 기법을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아크릴 물감을 두껍게 칠하면 따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접착제처럼 작용을 하므로 그 위에 손쉽게 콜라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롤러로 문지르는 기법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롤러에 물감을 묻혀서 문지르면 붓이나 나이프로 표현할 수 없는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물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묻히거나 찍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수채화처럼 너무 묽고 점성이 약해 롤러로 문질렀을 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하고요. 유화는 세척이 어려워서 이 기법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릴은 점성이 있으면서도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수채화나 유화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서 롤러로 문지르는 기법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슈처럼 사용하기인데요. 과슈는 흰색을 섞어서 명도를 조절하거나 두껍게 칠할 수도 있는 불투명 수채화의 재료입니다. 기법을 일컫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크릴에서는 보여지는 그림처럼 과슈와 유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하나의 기법처럼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슈는 수채화보다 두껍게 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명도 조절은 주로 흰색을 섞어야 합니다. 채색된 느낌은 차분하며 광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크릴의 경우 과슈보다는 광택이 있지만 농도를 너무 진하지 않게 하고 너무 두껍지 않게 칠하면 광택이 다소 약해집니다. 특히 흰색을 조금씩 섞어가며 종이에 그리면 색감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과슈와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화방에서 아크릴 과슈라는 것을 따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아크릴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색감이 더 차분하고 무광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과슈의 느낌을 더욱 확실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크릴화에 대한 기법 그리고 대체적인 설명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크릴화 수업을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화 이론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